안녕하십니까. 마켓앤 센정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오늘 아침 출발부터 1850 위쪽에서 했고요. 상대적으로 환율은 많이 빠지면서 출발했습니다. 뭐 1150원이 붕괴가 되면서 출발했는데 아직까지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환율은 1140원대에 머물러 있고 코스피 지수는 1850선 위쪽에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각 지수와 수급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네, 지금 오늘 아침까지 오늘 또 종가 기준까지 산다면 외국인들이 국어를 연속 사주는 셈이 됩니다. 장 아주 초반에는 매수 규모가 왜 이러냐 조금 불만스럽기도 했었는데 지금 거의 한 500억 가까이 사주면서 매수 규모도 그럭저럭 오늘 끝까지 아마 괜찮지 않을까 기대를 모으게 합니다. 오늘 프로그램도 장 초반과는 달리 차익에서 약간 매도위가 기록되고 있긴 한데 이것도 곧 매수위로 전환될 조짐을 한번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200억 이상 물량이 들어와주고 있고요. 무엇보다 외국인이 1800계약 이상 사주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이 오늘 현 선물 동반해서 사줄 뿐만 아니라 양시장에서 모두 사주는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데 오늘 개인들은 200억 이상 차익 실현을 하고 있고요. 누가 특별히 투신도 오늘 아침 사주고 있진 않습니다. 업종별로 분위기를 한번 들어가서 보죠. 자, 오늘 가장 강한 섹터는요. 운수 창고입니다.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모두 2 내지 4% 급등하고 있고요. 현대상선이 무엇보다 지금 이 거리를 연속 거의 한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 거의 근처까지 갔다가 지금 소폭 내려온 상황 것 같습니다. 이런 현대상선 같은 종목에 끼어 있어서 더욱더 그러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글로비스는 현대차의 리콜 관련 소식과 맞물리면서 3% 이상 급락하고 있네요. 자, 기계 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강하게 보이는 이유는 현대 엘리베이터 종목 끼어 있기 때문인데 7만 원대 이상하는 현대 엘리베이터가 오늘 10% 이상이나 급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현대 건설 M&A 관련해서 현대 그룹주들이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겠어요. STX 메탈이 4% 급등하고 있고 무엇보다 두산중공업이 오늘 또 3%나 급등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 이제는 8만 6천 원까지 올라갔네요. 지금 차트 보시면 더 깜짝 놀라실 텐데요. 10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지주회사 두산도 때문에 강하죠. 자, 오늘 의료정밀 업종도 나름대로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오늘 개인들이 가장 크게 관심 보이는 것은 증권주입니다. 증권주 현대증권이 3.7% 급등하고 있고 일부 우선주까지 포함해서 2 내지 3% 급등은 기본인데요. 지수 1900에 대한 기대감 오늘 아침 1850선 돌파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분위기가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건설 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현대건설이 3% 급등하면서 건설주가 전반적으로 괜찮아 보이고 물론 대형주들도 오늘 1% 내외로 일단 강세를 띄고 있긴 합니다. 상대적으로 약한 쪽은 증권을 제외한 보험은행 이쪽은 오늘 아침에 같은 금융섹터라도 조금 약하다라고 봐야겠는데요. 무엇보다 은행주 가운데 오늘 조금 걱정스러운 종목이 있네요. 네, 다름 아니라 오늘 그 KB금융이 좀 많이 내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KB금융이 내리는 것은요. 카드사 분사한다라는 것이 확정이 됨으로 해서 오늘 그래도 음봉이 조금 음봉 크기 자체는 만회가 되고 있긴 한데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2% 이상 중반까지나 빠지면서 5만 원이 다시 깨졌습니다. 오늘 KB금융을 미시해서 은행주들은 조금 약하다. 보험주도 함께 좀 약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끝으로 운수 장비만 좀 보죠. 오늘 모비스, 현대차, 뭐 만도까지 모두 다 줄줄이 내리고 있습니다. YF 소나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한 물량 14만 대에 대해서 리콜 소식이 결정됐기 때문인데 외국인들은 운수 장비 전체에선 삽니다만 자동차 종목 들어가 보면 현대차에서도 일부 외국인들을 일단 매도하는 움직임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주들은 오늘 신고가를 상대적으로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 현대중공업이 32만 5,500원, 미포조선이 18만 8천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지수는 1855포인트 딱 1850선 중반까지네요. 아까 58포인트까지 갔었는데 지금부터는 전략을 조금 더 상세하게 챙겨보고 지난주 금요일장 기준으로 해서 수급 특징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상무님도 이제 기대를 같이 거셔도 될 것 같아요. 1900 가지 않을까요? 네, 이 1900포인트 돌파 여부를 뭐 지금 미리 예측한다는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추세대로 본다면 그 가능성도 조만간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사실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난주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었죠. 자, 지난 월요일장과 금요일장에서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던 국내 증시가 자, 다시 한번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힘찬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국내 시장의 힘이 이렇게 강할 수 있는 원동력은 역시 해외 시장이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주시장이 오히려 연중 최고치 신고가를 아직 돌파하지 못한 국가도 있습니다만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가파른 상승 탄력도를 보이면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장이고 또 9월 달을 마무리 짓는 마지막 주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동안 매도를 지속했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 전환 가능성도 내비쳐지고 있고 네. 또 외국인 투자가들이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렇죠. 1900포인트 돌파도 초읽기에 들어간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현재 코스피 200 지수, 아니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1855포인트, 지난주 금요일보다 9포인트 정도 상승한 1850포인트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1900포인트 돌파까지는 한 50포인트 정도 내외의 폭을 남겨놓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흔들리면서 추가 상승의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물론 지난 금요일 급등 이후 오늘도 아침 시초가 갭 상승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부 단기 차익 실현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지금 장의 매도는 저점에서 다시 사겠다는 것을 전제로 한 매도여야 된다는 점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시세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고점에서 팔았다가 저점에 다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흔들림은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 염두에 두시면서 오히려 흔들림에 동요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전략. 그리고 현금 비중이 높다면 그동안 시장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매수를 주저하셨던 분이라면 금주 오히려 매수 마인드 쪽으로 전략을 세워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국내외 시장의 흐름 현재의 위치 한번 살펴보면서 수급 동향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미국 시장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역시 그 미국 시장도 가파른 상승 탄력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다우존스 공업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아직 신고가는 돌파하지 못했죠? 신고가가 네. 연중 최고치가 지난 4월 달이었습니다. 네. 4월 30일 날 11,197포인트가 신고가입니다만 아직 1,800포인트 라인을 머물게 있기 때문에 아직 고점도 신고가는 행진은 아닙니다만 지난 8월 초에 일주일간 횡보했던 1,600포인트에서 1,700포인트 라인을 거뜬히 돌파한 이 모습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난주 제가 언급해드렸던 바와 같이 과열권 진입에 따른 부담이 있었습니다만 일주일 조정으로 마무리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 시장도 오히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형상이라고 본다면 국내 시장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일본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약한 시장이 일본 시장이죠. 예. 자, 그런데 지금 일본 시장이 한 1포인트, 니케이 225 지수를 기준으로 한 1포인트 정도 지금은 상승하고 있는데 네. 일본 시장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일본 니케이 지수도 지난 8월 말에 하나의 저점이 완성된 모습입니다. 설사 직전 고점대이기 때문에 이 라인이 9,700엔대거든요. 네. 9,700포인트 라인에서 직전 고점대이기 때문에 한 차례 눌림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이 조정은 직전 저점이 붕괴되는 조정이 아니라 쌍바닥을 찍으러 가는 조정이기 때문에 이 조정은 뭐다? 매수의 조정이라는 점을 강조해드렸습니다. 혹 일본 시장을 투자하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일본 시장도 매수의 마인드로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유럽 증시에서 영국 증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국 증시도 이미 강조해드렸습니다. 참 지난 9월 달에 유럽의 경제위기가 다시 재현될지도 모른다 뭐 이런 소리가 나왔는데 결국 그것이 속임수로 작용을 했죠. 예. 이미 이 영국 유럽 증시 차트를 보여드리면서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계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1차 상승 이후에 오히려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의 모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가겠다는 의지가 강한 모습이죠. 그만큼 하락하면 사겠다는 대기 매수세가 그만큼 강하다는 점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렇다고 본다면 전 세계 시장이 오히려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현재 투자자들 매매 동향 국내 시장의 시장 상황을 보면은요. 네. 장 초반 매수율을 보였던 개인 투자가들은 오히려 매도에 나서고 있고 예, 조금 수익이 났다 이거죠. 네. 극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먹었다 이겁니다. 네. 먹고 나면 흔들리면은 이거 잠깐 팔지 않을 개인 투자가분들이 적습니다만 그러나 이때 버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진짜 수익다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점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모두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장 초반 매수위를 보였던 개인 투자가들은 매도에 나서고 있고 개인 투자가들은 매도에 나서고 있고 장 초반 매도 규모를 키웠던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오히려 매도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속적으로 매수에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현재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한 규모가 644억 원입니다. 현재 네. 이런 패턴이라고 본다면 오늘도 거의 2천억 원대에 육박하는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도 제가 우려했던 것이 연유도 껴있고 또 과열권 진입에 따른 논란이었는데 과열권 진입에 따른 논란은 어떻게 해요? 기간 조정으로 마무리되면서 오히려 박스권대를 그렇죠? 소폭의 박스권대를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언제? 지난 금요일장에서. 네. 이렇다고 본다면 국내 시장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장기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주봉입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은 이미 신고가 행진을 보이고 있는데 그 다음 매물벽대가 어디에 놓여져 있냐? 자, 1차적으로 본다면 주봉으로 보면 1900포인트 라인에 1차 저항선이 놓여져 있고요. 네. 자, 이걸 좀 더 길게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으로 본다면 우리 저 주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것이 지난 2007년도 11월 달에 네. 2085포인트입니다. 과연 이때까지 이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관건이죠. 크게 보면. 예. 그런데 1차적으로는 1900포인트 전후한 시점에서 한번 흔들릴 겁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900포인트 돌파 가능성에 무게 비중을 두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셔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네. 자, 그럼 단기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보시면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네.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오늘 아침 시초가 갭상승했습니다. 그죠? 지난 네. 금요일에 장대 항목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림목은 받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시점에서의 매수는 철저하게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 오늘과 내일 모레까지 사겠다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의 매수는 3분의 1씩 3등분해서 매수 전략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까지? 수익장까지 매수한다는 전략으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장도 조정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눌림목을 받을 때 오히려 비중을 좀 더 늘려간다는 이런 매매 전략으로 접근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지난주 뭐 사실 수급 다 정리한다고 그래도 월요일장하고 금요일장 합한 것밖에 아닌데요. 이 거래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어떤 종목을 많이 사고 또 많이 팔았는지 한번 리스트를 좀 보여주시죠. 네, 한번 봐야겠죠. 네. 자,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해서 뭐들을 사기는 사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투자자분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무엇을 사느냐 하는 거죠. 네. 종합지수는 가는데 꼭 내가 살려고 하는 종목은 빠져버리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하락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는데 네.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어떤 종목을 국내 시장에서 지난 일주일 동안 매수위를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외국인 투자가들은 국내 코스피 시장에서 기아차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네. 659억 9천만 원, 그러니까 한 660억 가까이 기아차를 매수 1위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고, 그다음에 SK에너지, 현대모비스, LG화학을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투자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그 모습을 종합해보면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 자, 그런데 지난 일주일 동안 매수한 종목을 보면 자동차 관련주에서 기아차가 1위, 현대모비스가 4위일 뿐이고 근데 다른 종목에 대한 매수세도 이어지고 있는 특히 그동안 하락폭이 깊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또 가장 큰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서는 화학 관련주에서 SK에너지와 LG화학에 대한 러브콜이 큽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실적 호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화학 관련주에 대한 매수세가 외국인 투자가들로부터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국내 기관 투자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지주사의 대명사죠. SK를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432억 원어치. 그 다음에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 현대중공업을 매수했습니다. 네.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매수 종목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예, 금융주에 대한 매수세가 꾸준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물론 오늘도 우리 그 최 앵커께서도 조금 전에 언급을 해주셨다시피 이 KB금융이 오늘 1300원 현재 하락하면서 5만 원이 다시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KB금융의 그 하락폭이 깊었던 가장 큰 요인이 역시 그 KB카드사, 카드사의 분할. 네. 그렇죠? 자회사 편입 가능성.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금 루머가 자사주 매각 루머가 계속해서 나돌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이 자사주 매각 루머가 나돌면서 그 크게 출렁거리는 모습은 오늘 다시 루머가 나오는데 루머는 루머로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닐 땐 굴뚝에 그 연기 날이야 하는 네. 이런 우리 속담처럼 뭔가 이상하니까 그런 루머가 돌지 않느냐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나 KB금융이 예, 자기 주식을 갖고 있는 게 11.2%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여기서 추가 매각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라는 점 여러분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 네. 회사 측에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KB금융도 5만 원권대 이하라면 오히려 기관과 같이 매수로 편입해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네. 코스피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의 특징을 보면 자동차와 화학주에 대한 매수가 러브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 네. 반면에 저평가되어 있는 금융주와 IT 관련주로도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점 가장 특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다음으로서 이제 코스닥 시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 지난 일주일 동안 주성 엔지니어링을 외국인 투자가들은 가장 많이 매수했네요. 그 다음에 서울 반도체, 태광, 태웅, 셀트리온입니다. 물론 옆에 규모를 보시면 80억, 뭐 20억, 때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네. 지난주 일주일 동안 거래 일수가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연휴가 중간에 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네. 매수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네, 그 점을 여러분 같이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반도체와 서울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다음 평화전공, 테크노세미겜 ENF 테크놀로지를 매수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특징이 코스닥 시장의 특징은 뭐냐? 예, 실적 호전된 IT 관련 부품 관련주 반도체라든지 IT 부품 관련주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코스닥 시장은 특히 상장돼 있는 종목 중에서 코스닥 시장에 네. 기관과 외국인이 매수할 만한 종목은 정해져 있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0개 내외 안 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 실적 호전이 되고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군들이 IT 부품 관련주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 종목에 대한 매수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그리고 내일 내일모레 3일 동안 뭔가 나눠서 분할 매수해야 된다. 매수 마인드를 제일 처음에 제시를 하셨고 외국인 네. 기관은 지난주에 2거래일이지만 어떤 종목을 샀는지까지도 분석을 해보았는데 오늘 같은 날 자동차를 사면 참 좋겠다 싶기도 하지만 또 정작 내리면은 손이 또 잘 안 가는 것이 이상한 개인들의 심리인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옆을 쳐다보니까 조선주가 또 랠리를 펼치고 있단 말이죠. 사실상 잘 가고 있는 쪽을 따라잡는다는 것도 이것도 또 만만치가 않은 것이거든요. 네, 아까 그렇습니다. 저평가로 IT하고 뭐 금융도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같은 날은 어느 쪽에 그 3분의 1의 손을 뻗는 날입니까? 네. 저는 철저하게 제가 이제 세운 원칙이 있거든요. 예. 물론 시장의 주도주를 적어도 50% 이상 편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도주라는 게 뭐죠? 종합지수보다 더 강하게 가고 있는 종목의 50%를 편입해야 되는 것은 원칙이다. 네. 그러나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자동차가 오늘 하락했다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신규 편입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지난주에 나왔던 러시아의 그 공장 신규 공장 확대설을 포함해서 3분기에도 자동차 관련주에 대한 추가 매출 그렇죠. 추가 그 매출 성장 가능성, 증가 가능성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고 국내외 증권사라든지 투자사의 리포트들이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들에 대한 추가 랠리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것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금주 초에 한번 매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두 종목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네. 지난주도 언급해드렸다시피 IT 관련주들은 지금 편입하셔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IT 관련주 중에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난 금요일장에 급락에서 벗어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아직 미진은 합니다. 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종목은 아주 탄력도가 오늘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들 IT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은 저는 뭐 코스피 지수가 1900포인트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추가 상승 랠리를 펼치기 위해서는 IT 관련주의 동반 상승은
불가피한 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네. 가격적으로 너무 쌉니다. 그래서 IT 관련주에서 지금 마이너스 조정을 보이고 있는 LG전자를 자, 한번 다시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네. LG전자는 지난주에도 언급해 드렸다시피 지금 마이너스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저는 10만 원 이하권대라면 무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격적으로. 근데 네. 지금 9만 6천 원대입니다. 물론 저 지난주에 뭐 오너가에서 CEO가 교체되는 등 이런 호재도 있습니다만 아직 외국계에서는 그 LG전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도 외국계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뭐 CEO가 사료로 바뀌어서 어떤 네. 그 전환 성장 모멘텀은 마련할 수도 있지만 아직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뭐 아직 실적이 CEO만 바뀐다고 해서 뭐 좋아질 가능성은 아직은 보이고 있지 않다는 네네. 리포트를 내놓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리포트들이 사후 약방문격인 경우가 많거든요.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하는 이유를 찾다 보니까 그런 악재가 나온 것이지 이미 그런 악재는 모두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네. 차트 한번 보여주시죠. 예. 자 지금 LG전자에 대한 주가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조금 보시면은 지금 이런 패턴입니다. 지금 저 연중 최저치를 찍었던 것이 지난 6월 30일 날 9만 1,000원대거든요. 네. 9만 5 9만 장중 저점은 9만 1,000원입니다. 9만 5,000원대는 저는 주가는 바닥이라고 봅니다. 저는 10만 원 이하권대의 매수는 무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지금 9만 6,000원대라고 본다면 네. 물론 시간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밑에 바닥에 거래량도 증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저는 마이너스 정신은 찬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시는 분이라면 기조가 상승 기조, 하락 기조라면 기조가 하락 기조라면 이런 약한 종목은 가지 못하는데 기조가 상승 기조라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이런 종목은 편안하게 매수하셔도 좋지 않을까. 지난 금요일에서 오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하락시 매수는 단기적으로도 가능하다 하는 점을 제가 금요일장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오늘 마이너스라면 부담이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LG전자 금주차의 분할 매수 전략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예, 조선주에서 하나 선정해봤습니다. 조선주, 뭐 현대건설의 M&A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현대중공업이 뭐 동반 급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탄력이 좋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조선주에서 삼성중공업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예. 뭐 삼성중공업은 제가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삼성계열의 선박제조, 해양플랜트 제조업체인데 최근 들어서 이 조선업황 중에서 네. 해양플랜트의 발주가 크게 회복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플랜트 관련된 조선주들이 더 부각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이 삼성중공업 특히 3분기 실적 호전세가 지속될 전망이라는 것이 예측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정 매수가 격대가 29,000원을 전환한 시점인데 오늘 상승하면서 29,900원입니다. 장중 눌림목을 이용한 매수 전략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중공업도, 자,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 종목은, 자, 지난 가장 큰 매물 배역 때 27,000에서 28,000대를 돌파한 이후에, 지난주 눌림목을 받고 다시 상승세를 합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봉으로 본다면 상당히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크게 월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린 것은 월봉이거든요. 네. 하나의 봉이 한 달을 의미하는. 월봉으로 보면, 그쵸? 3만원 선에 1차 저항선을 남겨놓고는 있습니다만, 예, 가격적으로 부담이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상승시 추격 매수할 필요는 없겠지만, 금주 초에 장중 눌림목을 이용한 29,000원대 매수 관심을 한번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우리 최앵커께서 우리 오늘 의상이 아주 화려하네요. 분홍색입니다. 아주 주식 투자하시는 분은 이 붉은색 계열을 좋아하는데 우리 최앵커의 의상이나 마찬가지로 오늘 주식시장을 포함해서 금주 화랑이 돼서 그냥 불같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 상무님, 근데 LG전자 사놓고 매일매일 네. 그냥 열어보지 말고 조금 나중에 열어보는 것도 심리적으로 도움이 될까요? 예, 그 사가지고 뭐 당장 이렇게 수익을 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네. 지금이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뭐 100% 다 투자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습니다만 자기네 그 투자 규모 중에서 한 30% 정도는 편집을 하셔도 전혀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LG전자 지금 가격 무리 없다 얘기하셨고 삼성중공업 오늘 추격 매수 말고 분할해서 이번 주 초에 관심 갖자 이렇게 오늘 또 조선주 쪽에서도
추천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LG전자, 삼성중공업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 이재광 상무였습니다. 상무님 또 수요일날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이 시각 지수는 또 얼마나 많이 올랐을까요? 1855. 네, 그냥 가만히 있었네요. 또 등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전에 봤던 지수와 같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꽤 많이 오릅니다. 487포인트. 외국인이 750억이나 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증시 특징주 조금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할 텐데요. 설경제신문 증권부에 있는 이준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1850선까지 오르는 동안 오늘 아침 좀 반짝하는 쪽이 어떤 종목들인지요?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면서 통신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주 3형제 모두 상승세로 장을 시작했는데요. 방통위는 지난주 금요일 단말기 보조금을 가입자당 26만 6천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증권사들은 통신사들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되는 항공주도 좋은 움직임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키움증권은 국제 여객 최대 성수기인 3분기에 항공업계가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꿈의 소재라는 그래핀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는 소식에 관련주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로엔케이와 동진세미캠, 아이컴포넌트, TCK 등이 수혜를 보고 있는데요. 어제 교육과학기술부는 상온에서 그래피를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대량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자 그래핀 관련주, 통신주, 또 항공주 오늘 특징주로 한번 정리를 들어보았는데요. 자 앞서서 이정원 상무님께서는 이번 주에 좀 폭발해주길, 증시가 뭔가 좀 불을 뿜어내주길 기대한다라시면서 좀 강세 전망을 좀 해주셨었습니다. 적어도 주봉상 1900까지는 좀 매수마인드로 열어둬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를 하셨는데 국내 주요 굵직굵직한 증권사에서는 리포트 통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추가 상승을 한다고 전망한다. 면 어떤 업종이 유망한지도 좀 알려주시죠. 예, 명절 때 친척들이 모여 재테크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 추석 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예. 오늘 장을 보니 맞는 이야기인 듯합니다. 증권사들도 증시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내다봅니다. 네. 현대증권은 큰 악재가 없고 기술적인 측면도 양호하다며 증시 추가 상승을 점쳤습니다. 다만 프리 어닝 시즌, 즉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시기인 만큼 실적 전망이 좋은 경기 소비재와 에너지, 소재, 산업재에 주목할 것을 권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도 코스피가 상승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내외 경제 여건이 개선되면서 유로존 긴축 리스크를 극복한다는 겁니다. 한국과 중국의 경기 모멘텀 회복에 이중 수혜가 예상되고 환율 효과도 누릴 것으로 보이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들을 추천했고 기계와 전기 장비 등 투자 관련주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주식의 채권 대비 상대 수익률이 상승 반전했다며 구조적으로 주식 등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선호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긍정적인 얘기인데요. 자동차 소재, 유통, 산업재에 관심을 가지되 IT 업종도 조정 시 저가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투자증권은 중국에서 증시 버블이 발생하지 않는 등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10월부터는 신중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0월이나 11월에 미국 달러가 강세로 전환된다면 이것은 미국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므로 조정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전반적으로 추가 상승 보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이 나오고 IT에 대해서 조정 시 저가 매수할 필요는 있다. 네, 이런 얘기도 있네요. 아무튼 10월, 11월 미국 쪽의 달러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내달부터는 조금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증권사 리포트 요약까지 함께했는데요. 설경제신문에 있는 이준희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를 주시면 전문가로부터 내 종목에 대한 혹은 사고 싶은 종목에 대한 의견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02-3153-2611번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쉽게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카페 주식114의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추석 보내고 뭐 하루 금요일장 잠깐 열렸고 뭐 그때도 복귀하지 않으시는 분들 있지만 오늘부터 다시 좀 재차 제대로 시작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 주시면 종목 상담 해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들고 계십니까? 네, 셀트리온하고 이세티스인데요. 네. 네, 이세티스가 상대가 좀 많이 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데 많이 올라가지 않아가지고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쪽, 뭐 바이오 시뮬러 이쪽 제약 쪽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이셉지스는 언제쯤 사셨고 얼마에 사셨는지요? 이거 한 거의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요. 네. 2만 원에 20% 샀거든요. 네, 2만 원, 뭐 2만 천 원 이때 20%요. 네, 근데 그 1월달에 한 2만 5천까지 올라왔는데 그때 매도를 해야 되나 못했는데 그 길을 놓쳤어요. 아이고, 예. 근데 지금 그때 비해서 뭐 거의 15,000원도 좀 깨진. 예. 지금 뭐 중간중간에 그 25,000원대가 아니래도요. 그래도 거의 한 2만원, 뭐 18,000원, 7,000원 이렇게 갔었었는데 그때도 너무 손실이 커서 손을 못 쓰셨군요. 네, 그렇죠. 또 네. 혹시나 해가지고 하다가 또 놓치고 그랬는데 한 3번 정도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이러다가는 15,000원도 심지어 지금 깨져서 더 뭐 엄두도 안 날 그런 시점에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세티스 어쨌거나 지금 사신 가격 대비해서 주당 한 5,000원 정도는 빠져 있는데 어쩌면 좋을고 지금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이것부터 좀 상담을 해보죠. 네, 먼저 이세티스는 제가 이제 보니까 이 종목은 지금 영업이익에서도 한 24억 정도 좀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에서도 한 20억 정도의 적자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세티스가 사실 이렇게 또 못 움직이는 바이오즈들은 다른 바이오즈들은 많이 움직이는데 이 종목은 하는 조금 좀 더딘 흐름.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제 거래량이 많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박스권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손실이 크신데요. 지금 나올 자리는 아니고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지금 3분기 시즌이 지금 지나고 있으니까 3분기 한 4분기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매수가까지는 좀 오기가 조금 2만까지 오기에는 좀 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최고가는 지금 뭐 흐름 보면은 물론 뭐 2만 천 원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은 2만까지 올라오면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네. 1차적으로는 이 종목은 18,000원을 돌파를 해야 됩니다. 18,000원 돌파하려면은 일단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매매 동향을 보니까 지금 거의 뭐 매수세가 지금 붙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이제 조금 빠져나가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에 외국인들 좀 빠졌는데 그러나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가지고 계시면서 지금 손절가는 안 드리고요. 1차적으로는 18,000원. 18,000 돌파하면은 매수가까지 보는데 18,000원에서 만약에 사실 최근에 찍은 게 18,000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7월 달에 찍은 게 18,000원이니까 18,000원 돌파를 하면은 2만까지 보시는데 여기까지 만약에 돌파해서 또 힘이 없다면은 18,000원에서는 정리하고 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발빠른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셉지스 안타깝게도 뭐 25,000원 이렇게 수익 낼 구간은 많이 놓쳤고 17,000원대 이때도 뭐 연거푸 놓쳐서 좀 안타깝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15,000원도 깨진 상황에서 일단 기다려 볼 수 있는 가격은 매수가까지는 조금 한참 시간이 걸리겠고 18,000원 정도까지만 일단 좀 1차적인 목표가로 잡고 노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만약 그때도 더 힘이 있어서 2만 원까지 매수가까지 갈 수 있겠다 싶으면 더 들고 계시고 그렇지 않다면 18,000원 정도에서는 조금 손실을 보고서라도 그냥 이제 빠져나오는 전략을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 뭐 매수세가 조금 붙기를 일단 기대를 하고요. 18,000원까지 이셉지스는 한번 들고 기다려 보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면 괜찮은 답이 됐는지요? 그 한마디만 물어볼게요. 예. 혹시 그 18,000원까지 가지면 너무 지루하니까 한 여기서 15,000원에서 다른 종목으로 이게 한번 저 뭐 하이닉스나 그런 거로 교체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네, 비슷한 가격대, 조금 더 탄력 있는 쪽으로 아예 네, 교체 매매를. 지금 이제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이기 때문에, 지금 뭐 흘러내렸지만은, 자, 그 사실은 지금 매수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래량이 없습니다, 사실은. 물량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면은, 이 종목을 좀 팔기도 좀 어렵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5,000원대까지 올라와서 힘이 없다면 여기서 손절하지 생각했다면 당연히 손절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하이닉스보다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은 자동차 관련주들
지금 힘이 좋으니까 자동차 관련주들을 담으시는 게 어떠실까 이렇게 또 조언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시청자의 입장이라면은 지금 전화 주신 분이라면은 그렇게만 던져놓으시면 자동차 중에서 또 뭐 사라는 얘기인지 이걸 또 제가 지난주 말씀드리지만은 좀 조정받을 때 좀 사라는 얘기가 기아차. 또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 쉽게 말하면 자동차 부품주 관련주들은 화신, 여러 가지 종목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좀 담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언뜻 기아차 나왔고요. 화신 나왔습니다. 기아차 지금 약보합인 것 같은데 예, 기아차하고 화신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튼 자동차 쪽, 하이닉스 같은 IT 쪽은 말고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교체 매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15,000원 정도까지만 올라오면은 일단 이셉지스 정리하고 자동차주 쪽으로 갈아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네, 자 그러면 예 계속해서 저희가 셀트리온도 좀 봐드리겠습니다. 네. 셀트리온은 네. 뭐 이익을 좀 보고 계신지요? 21,000원에 그것도 이익 못 보고 있습니다. 거의 뭐 부합입니다. 예, 그래 이것도 좀 21,000원에 계셨거든요. 네. 21,000원에. 아, 예. 자, 그러면은 얼마 전에 이제 22,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좀 회복을 해서 21,000원인데 얼마까지 기다려 보실 생각이세요? 지금 이제 겨우 매수가까지 왔으니까 터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요? 아니, 이거 좀 더 기다리려고 그래요. 예. 얼마까지요? 한 25,000원 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아, 예. 예, 요런 이제 전략이 좀 맞아 떨어질지. 네, 그 셀트리온은 최근에 자사주를 감자를 했죠. 한 480만 주 정도 감자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합병에 따른 감자인데요. 480만 주 감자를 하고 또 외국인 비중이 이제 확대되고 있고 셀트리온은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좀 가져가시면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000까지 보시고 1차적으로는요. 23,000까지 보시고 만약에 손절을 하신다면은 2만 원권 이탈하면은 여기서는 손절을 라인을 생각하시고 대응하십시오. 그리고 23,000원에 돌파한다면은 25,000원까지 보시는데요. 23,000원까지 돌파하기에는 사실 22,000원을 돌파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단계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22,000원은 전고점입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면은 매물대 돌파하면 여기서 23,000원까지는 쉽게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원까지 내려오라고 보고요. 그리고 2만원까지 내려온다면 또 하방쪽 힘이 강해졌기 때문에 제가 손절가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셀트리온은 25,000원 얘기하셨는데 1차적으로 한 23,000원은 일단은 좀 돌파가 돼야 된다 얘기를 하시고요. 뭐 물론 중간에 이제 1,000원 단위로 끊자면 24,000원도 있겠지만 2차 목표가로 25,000원 한번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만원은 깨지 말아야 될 그런 손절가로 또 제시를 하셨으니까요. 얼마 전에 또 2만원까지도 한번 일단 밑꼬리가 달리긴 했었네요. 2만원은 깨지 않은 일단은 보유 셀트리온은 23,000원까지 단기적으로 보고 그 다음 목표가가 원하시는 25,000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쭉 한번 셀트리온은 들고 계시면 뭐 또 좋은 뭐 소식이 들릴 것 같아요. 계속해서 지금 좋은 뉴스로도 채워가고 있고 뭐 수급도 괜찮은데요. 셀트리온이 또 시총 1위로 쭉 또 서울 반도체 밀어내고 또 자리를 지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은 쭉 한번 길게 원하시는 네. 가격까지 보유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셉지스와 셀트리온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나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화만 주시면 아주 손쉽게 가능하거든요. 지금 아래쪽으로 나가고 있는 이 번호입니다. 지역번호 필요하신 분들은 02 반드시 눌러주셔야겠습니다.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전화 이어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예, 어떤 종목 얘기해 볼까요? 저 태광 좀. 네, 태광. 싶네요. 얼마에 사셨어요? 31,500원에. 네. 작년 7월 달쯤에 산 것 같거든요. 네, 작년 7월이면 예, 꽤 되네요. 중간에 엄청난 하락, 거의 한 2만원대도 다 참아내신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빛이 조금 보이는 듯 하네요. 네네. 예. 31,000원대 사셨다가 20,000원대까지도 참아내셨다가 지금, 거의 한 30,000원 회복이, 코앞인데, 비중이 혹시 많으신지요? 네, 한 30% 되는 정도 되는데. 네. 제가 한 1년 정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언제쯤 제가 한 팔아야 될지. 네네. 네.
그래요. 예. 자, 중간에 이제 마음고생은 다 끝났는데 이왕이면 기다린 만큼 좀 보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태광이 쭉 그래도 한 여름서부터는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실적도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언제쯤 파는 게 가장 최고의 수익일는지요? 네. 태광은 최근을 하면서 보면은 거의 뭐 급락 이후에 좀 수령 구간을 거치면서 바로 이제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수익성도 개선이 되고 이 종목은 지금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상승 구간에서 지금 매수가가 31,500원 말씀하셨는데요. 1차적으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1차적으로는 33,000원 정도 보시고 대응하십시오. 33,000원 돌파한다면은 물론 뭐 39,000원까지 보는데요. 근데 39,000원은 전고점이거든요. 사실은 이 고점까지 오르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 조정도 좀 필요하겠고요. 그렇지만은 네. 33,000원 권역에서 만약에 올라온다면 여기서 힘이 없다면은 조금 더 여기서는 조금 빠져 나오시는 전략 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기관들은 반대로 지금 환매를 해서 좀 종목이 지금 물량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이 조정을 받았지만은 33,0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33,000원에서 물량 조금 50% 정도 비중 줄이시면서 여기서 차익실 하시면서 나머지 물량은 한 39,000원까지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조선주가 또 랠리를 보이니까 이 조선 기자재 쪽 태광도 같이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기대를 많이 걸고 있는데 태광은 올 초에 조금 머물렀었던 꽤 오랫동안 이 가격대에 있었었습니다. 33,000원대까지 한번 1차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 넘어서 한 주당 2,000원 정도 플러스가 나는 가격인데요. 33,000원까지 보시고요. 그때 33,000원까지는 잘 갔는데 그 다음에 좀 어찌 힘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일단 안심하기 위해서 한 물량의 한 반, 절반 정도는 현금으로 수익을 확정 지으시고요. 나머지 물량 갖고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한 뭐 38,000원까지 들고 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 정도까지 배포가 안 된다 생각하시면은 뭐 33,000원 정도에서 정리를 뭐 다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1차적인 목표가는 33,000원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네요. 뭐 이 정도면 답이 됐는지 더 궁금하신 사항을 혹시 갖고 계신지요? 아니,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드립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자, 지금 시각이 10시 15분인데요. 많이 저희가 상담을 한다면 두 분, 예, 적게 한다면은 한 분 정도 아주 상세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전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상담 전화 연결을 한번 해보죠.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전화 연결 됐습니다. 예. 자, 어떤 종목 상담을 원하십니까? 아, 예, 온세텔레콤 조금만, 예, 대해서 알고 싶거든요. 네, 온세텔레콤 언제 사셨어요? 작년 10월달쯤에 했었거든요. 네, 작년 겨울에 얼마였을까요? 그때 가격이요? 그때 가격이 한 350원 정도? 네. 자, 지금 355원인데 중간에 여러 온세텔레콤은 좀 히스토리가 많은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한 올해 여름서부터는 거의 한 비슷한 주가. 지금 계속 뭐 횡보 구간에 아주 약간의 미미한 반등, 예, 반등 이후엔 또 재차 급락하는 그런 양상도 이어지고 있는데 자, 일단 온세텔레콤에 대해서 정확히 나는 오늘 이 전화 통해서 이것만은 답을 들어야 되겠다라는 사항이 어떤 부분일까요? 그냥 이게 한 얼마 정도까지가 올라갈까 예상을 조금 하고 싶거든요. 네, 온세텔레콤 전망이 궁금한데 향후 얼마까지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런지 오늘 이게 궁금해서 전화 주셨다고 합니다. 네, 뭐 온세텔레콤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조금 지금 적자를 좀 보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최근에서는 이제 070 휴대폰에 대한 그러니까 070 전화에 대한 네. 어떠한 그 기대감으로 좀 많이 좀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은 조금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은 1차적으로는 375원 정도 돌파해야지만 이 종목은 좀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400원 같으면은 400원은 좀 멀거든요. 아직까지는요. 그런데 400원을 돈으로 따지면은 크게 차이 없지만은 사실 차트 흐름상으로 보면 조금 400원은 조금 위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400원을 돌파하면은 사실 여기까지는 거의 매수가까지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400원을 넘어서서 돌파하기에는 사실은 좀 종목이 거의 거량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300원짜리 뭐 400원짜리가
하루에 뭐 100만 주 정도 거래된다면은 사실은 거의 뭐 거래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는 이 종목은 400까지 보시면 대응하시는데 370원 전고 좀 돌파하면서 가야지 많이 된다. 그러니까 강한 매수세가 붙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매수세가 붙었죠. 네. 그렇지만은 그 후에 지금 사실 뭐 매수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탄력은 그렇게 없습니다만은 차트 흐름상 괜찮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안 드리고 일단 1차적으로 400원 돌파해서 만약 여기서 만약에 뭐 좀 더 가지고 가고 싶다 하시면은 450원 보면서 대응하시는데 중간중간에 좀 차익 실현 하시면서 만약에 400원 돌파하면은 420원 30권에서는 차익 실현 하시면서 올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1차적으로는 한 400원 그리고 더 길게 본다면 450원 중간중간에는 적당히 좀 잘라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무엇보다 예, 매수세가 조금 실려야 되겠다. 거래가 좀 부진한 것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끝으로 운세텔레콤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통화였느냐 투자해소 코너는 이 정도 로 한번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카페 주식 114의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해봤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의 주말 급등의 힘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1850 가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늘 아침 장 뚜껑 열자마자 가는 것을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1856포인트 정도로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한 10포인트가량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프로그램도 500억 이상이나 들어와 준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현물을 거래소 내에서 한 900억 가까이 선물을 3000계약 이상이나 장이 열린 지 1시간여 만에 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선현물 매수세 때문에라도 오늘 1850선은 너끈하게 넘길 것 같은데요. 개인들은 한 300억 정도 팔고 있고 기관도 이런 상황에서 많이 팔진 못하네요. 물론 투신권은 기관 중에서도 가장 많이 매도하는 세력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1900에 대한 기대감도 무리는 아니다 싶긴 한데 때문인지 오늘 증권주가 랠리를 보이고 있고 조선주도 동반해서 가고 있습니다. 현대그룹 관련해서 M&A주들도 오늘은 강세를 띠는 아침인데 말이죠. 외국인들이 운수장비 쪽에 대해 에서는 아주 조금 그런 엇갈리는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현대차 관련해서 리콜 얘기가 나오면서 자동차 관련주는 살짝 부진했지만 또한 빠르게 음봉을 만회하고 있는 모습도 특징이네요. 오늘 장 끝까지 가봤을 때 1860이 아주 조금이라도 돌파가 되면 또한 의미 있는 날이겠다 싶지만 지금 이 상황만으로도 연중 최고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과 어떤 업종으로 수익을 내려 하시는지요. 전략 한번 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